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오 10만 나온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만 자리 했거든. 만 자리인데 이제 10만. 자, 그 크기가 약간 올라갑니다, 이제. 자, 10만, 100만, 1000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1, 10, 100, 1000만. 이게 만이네. 자, 만이 10개. 그렇지. 만이 10개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고, 만이 10개면 공이 하나 늘어나지, 그지? 그 공이 5개야. 그래서 얘를 10만 이렇게 쓰고, 요렇게 10만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10만, 10만 쓰는 방법 두 가지야. 얘를 이렇게 10만, 요것도 10만 이렇게 되지. 근데 읽을 때는 뭐야? 아까는 1만은 이걸 만이라고 해도 되고, 1만이라고 해도 되는데, 10만은 얘를 읽을 때도 10만이고, 얘를 읽을 때도 10만이야. 이렇게,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 천이 그지? 이 천이 100개야. 뭐라고 읽어야 되나? 그렇지, 아직 안 배웠어. 천이 100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이 6개다. 둘레 공이 6개죠. 그지? 봐봐. 이게 아 만이 만이 어 만이 했는데 잘못 읽었다. 만이 만이 10개야. 만이 10개면 10만이고, 만이 100개면, 그렇지, 100만이 되는 거지. 자, 만이 100개면 100만. 그래서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100만. 그리고 요렇게 쓰기도 하지. 100 쓰고 만이라 붙여서 100만 이렇게 쓰게 돼. 요게 오히려 요런 걸 많이 써. 그래서 여기에 맨날 100만 이렇게 되지. 100만. 자, 그 다음에, 이 만이 1000개야. 그렇지. 만이 1000개면 다시 여기서 공이 몇 개가 더 붙냐면 3개가 더 붙어. 그래서 이 4개에다가 공이 3개 더 붙으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공이 7개. 얘가 뭐냐면 1000만. 여기 쓸때 이렇게 1000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읽을 때 1000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 만이라는 것은 1만이라고 읽기도 하거든. 1만. 1만의 10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이 10개라는 말이나, 그지? 만이 10개라는 말이나, 이 만이지. 1만이 1만의 10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지? 이게 10개 있으면 10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을 10배 하면은 얘가 뭐냐면 10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다시, 10만이 있어. 10만에 다시 10배라면 어떻게 돼? 10이 10개가 모이면 1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만에 10배를 하면 얘가 뭐냐면 100만이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좀 어렵나? 이 말은 좀 어렵나? 다시. 10만이라는 게 뭐야? 10만이라는 게, 이거지. 10만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10만이잖아. 그지? 오케이? 이거를 10배 하는 거지. 얘를 10배 하는 거야. 10만을 10배 한다는 말은 여기다 10을 또 곱한다 봐도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100만이 되는 거야. 혜린이 형?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만이 10개가 되면은 100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10을 10개 모으면 그게 100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10에 10배 하면 100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10만에 10배를 하면 뭐가 되냐면 100만이 되는 거야. 100만. 그렇지. 그 다음에, 100만이 있지, 100만. 100만에 10배를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1000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00이 10개가 되면은 1000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00만을 10배 하면 1000만이다. 그러니까 보통 책에는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내가 약간 어려운 보충 개념까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이게. 근데 문제 풀다가 모르면 또 질문하면 내가 또 이런 심화까지 다 알려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만이 1435개이면 어떻게 되지? 오, 이게 좀 어렵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봐. 이 만이라는 개수가 이만큼 있는 거야. 어휴, 이죠. 좀 어렵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쉬운 거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10이 1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자, 10이 12개가 있으면은 120이지. 자, 100이 만약에 12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한번더 해볼까요? 천이 12개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봐봐. 아, 요, 그 공이 어떻게 돼? 요 뒤쪽에 그냥 붙어버렸지? 요렇게 뒤에 붙어버리지? 요 뒤에 붙어버리는 거야, 요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뒤쪽에 붙은 거를 창의적으로 읽을 수 있겠나? 이게 뒤에 붙어버리잖아. 한번더 해볼까, 그러면? 만이 12개야. 그렇지. 12만이라고 읽겠지?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 자. 만이 123개가 있어. 그렇지. 오, 잘했어. 123만이라고 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읽을 수 있겠나? 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 오, 잘했어. 자, 그래서 얘를 쓸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가지고, 뒤에 공을 딱 붙여주면 되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서 만자를 붙여도 돼. 요렇게 쓸 때는 요렇게 쓰는 거야.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금방 네가 읽었듯이 1435만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1435만. 오케이? 그렇지. 1435만.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읽어봐. 어떻게 읽어? 여기 요 뒤에가 만이야, 그지? 자,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잘했어. 그러니까 이 빨간 쪽에 있는 글씨를 그냥 우리가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이거 읽기 쉽잖아. 1234라고 읽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다 만자만 붙여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읽기. 그래서 725만 이렇게 읽으면 되지. 오, 잘했어.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자, 일단은 그러면 봐봐.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래? 그렇지. 그 다음 계속 읽어봐.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잘하네. 그러니까 읽기 하면은 요 만에서 이 뒤에 숫자는 다시 천으로 돌아가서 읽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네 자리씩 끊어 읽는 거야, 이렇게. 그지? 여기 네 자리 끊어 읽는 거야. 그래서 23,714만 딱 끊고 다시 6,529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돼.
여기도 여기는 왜 끊어 있는 게 없냐면 다, 뒤쪽이 다 0이기 때문에 안 쓰여져서 그런 거지. 뒤에 있었으면 요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야. 그지? 오, 잘했어. 그래서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끊어 읽는다. 요거. 자, 그럼 반대로 봐봐. 반대로 한번 써봐, 네가. 불러봐, 숫자. 오, 오케이. 그러니까 3,425만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리고 니는 연필로 쓸때 이렇게 색깔 구분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7,86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혜선이를 생각하면서 한땀한땀 만든 거야. 그 내가 만약에 지금 혜성이를 알았으면 내가 반성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 여기서 바로 이런 설명을 갈게 아니라, 아, 이런 것까지 좀 넣어줬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지금 뒤늦게 했어. 하, 뒤에 너무 잘했어.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게 이제 그러면. 자, 이게 빨리 다음. 이게 아니지.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자, 여기에 만이 10개인 수는 뭐지? 오케이. 여기 10만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해서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만이 1,000개야. 12,000개의 수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천만. 천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을 써줄 때 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천만. 보통 답은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 읽기. 자, 불러봐. 그러지. 다시 천천히 7,150만 자 띄우고 4,528. 오, 완벽했어. 좋았어. 자, 여기 띄워놨지? 띄워놨어. 자, 여기가 딱 쓰면은 숫자로 쓰면은 3,000 200, 보이지? 3,250, 54만, 그지? 4만, 5,327. 이렇게 쓸수 있겠지? 오, 좋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은, 요거를 읽을 때, 읽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혜성이 같이 이렇게 가볍게 못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숫자 크기 때문에. 아주 잘 읽었어요. 이렇게 읽는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는.